찬반영광펜 들어서 그 표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take responsibility for, take responsibility for 무엇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다. 그 다음에 여기 check all the boxes 있죠. 모든 조건을 충족하다. 너네도 시험 기간에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충족하다의 오른쪽에 히읗은 하다. 너네도 시험 기간에 투두리스트 같은 거 만들잖아. 해야 할 거 리스트.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 만든 다음에 전부 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너네가 지금 뭐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가는 모든 거를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자기 성장에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선 쓰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는 일단은 선택지의 답이 4번이잖아. 너네가 이건 대학이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장을 보면은 선택지 4번을 고를 수가 있냐. 1번 용광펜 쳐왔어야 된다. 답의 근거에 내신에서는 주요 그러니까 핵심 문장이잖아.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거에 1번 용광펜이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은 모의고사랑 문법 할 거니까는 답의 근거에 1번 용광펜 쳐오면 되거든. 효민이 어떠 쳐왔냐 1번 용광펜? 다시 못 들었어. 왜 더 Johnny will be finished when school is finished. 그러니까 인트로스 오른쪽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인팩트랑 동의어죠. 사실 그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연결어죠. 연결어에도 전부 다 1번 용광펜 처음엔 된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엄청 중요하거든. 또 연결어 하나 더 어디 나오냐? 벗이죠.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벗. 얜 등이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어죠. 왼쪽에 병렬되는 게 없이 문두에 나오니까는 연결어죠. 연결어. 이행문의 연결어 정리된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되겠네. 인트로스 오른쪽으로 이 부분이 강력한 답근 거죠. 그 학교라는 게 피니시드 끝나게 되면은 너의 성장이라는 게 발론테리 뭐가 된대? 얘 형용사죠. 품사. 자발적인 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밑에서 몇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이죠. Need to. 뭐뭐 해야 한다고 하잖아. 너는 헌신해야 된답니다. 그것에. 그 다음에 생각, 시간, 에너지를 그것에 devote 뭐 해야 된대? 그쵸. 바치다. 헌신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답근거가 될 수 있겠죠? 얘가 특히나 강력한 답근거잖아. Need to. 별표죠. 얘랑 그러니까 글쓴이가 해야 한다고 하잖아. 응? 얘랑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조동사. 뭐 must나 have to나 이것보다 약하지만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 이런 게 나오면 답근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중심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연두색 형광펜 친 부분의 뜻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밑줄 친 부분 이거 그냥 중심 내용이랑 똑같아. 별거 없거든. 이 함축하는 것도 21번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일단은 구조를 보면 여기잖아 지금 밑줄이 포함된 데가 여기서 시작하지. 색이라는 거는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어떤 것 같아? 오브젝티브?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래. 그쵸? The place 즉 장소라는 거죠. 색이라는 건 이 사람이 봤을 땐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장소야. 글쓴이가 봤을 때는 이거는 as부터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세모죠. 그럼 이렇게 묶이죠. 그럼 혹시 이 where의 선행사가 뭔지 알겠어? 이 where에 수식해주는 건 뭘까? 그쵸? place죠?
너무 친절하지 않아? 화면 보면은 얘 구두점 이름이 뭐야? 이중심 표정. 그쵸? 선행사랑 지금 관계 부사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에 부사 절 들어가는 거니까 넌 헷갈릴까봐 쉼표 두개 찍어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장소에서 우리의 뇌랑 유니버스라는 게 만난답니다. 뇌와 우주가 도대체 만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답끈거 골라온 사람? 맨 밑에 줄이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답끈 거가 될 수가 있거든? 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래, 결국에. 글쓴이가 봤을 때. 색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색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가 된다는 거야. 언젠지 웬부터 부사절이잖아? 빛이라는 게, 세계로부터의 빛이라는 게, registered, 등록이 되면은 눈에 의해서, 그러니까 눈에 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될때 색이 창조된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과 신체적, 물리적이죠, 여기서는. 물리적 현실이라는 게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서로. 되냐? 여기서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는 our brain 얘기하는 거겠고. 맞아? 밑줄에. 이두 개. 그 다음에 physical reality라는 건 universe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그 다음에. 아, 이거 해야 돼, 이 질문은. 구조도 괜찮아서 또 다른 데 닦은 거 골라온 사람 있냐 혹시? 나는 이 부분도 닦은 걸로 골랐거든? 문맥을 이해한다면 이 부분도 닦은 거가 될수 있어. 여기. 이 부분. 사람들, 오직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것을 보는. 여기에서 문맥상 그것은 뭘것 같아? 앞 문장을 해석했을 때. 그쵸? 컬러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색이 존재하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혹시 그 질문 기억나? 숲에 사람이 없으면은 나무가 쓰러져도 소리가 안 난다는? 결국에는 그 관찰자가 있어야지 현실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물리학 양자 역학에서 엄청 중요한 이슈 아니야?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몰라?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해봤어? 어떤 게임 해봤어? 게임 해보면은 가끔씩 그 맵이 그 화면상에 왼쪽에 맵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캐릭터가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움직여야지 그 검정색 곳이 환해지면서 그 맵이 펼쳐지는 것처럼 현실도 그렇다는 거야. 관찰자가 없으면 실제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양자역학이거든? 그 빛의 파동 그거 실험 있지 않아? 뭐지? 분자냐 파동이냐인가? 입자냐 파동이냐? 원래 빛은 파동이어야 되는데 관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입자가 돼버린대.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리학에서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원칙만이 존재해야 되잖아. 빛은 무조건 파동인데 관찰자가 없으면은 입자라니. 여하튼 같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너는 아직 초보니까 같이 한번 보면 많은 사람들은 common sense 상식적인 관점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색이라는 게 객관적인 property. 특성 혹은 속성이라는 거죠. things. 적절하게 한번 해석해봐. 뭐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색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속성이다. things. 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해석 못 한다는 게 너네 문제점인 거죠. 그치?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 사물, 상황, 뭐 사건, 것. 이넷 중에서 영어 사전 찾으면 한 30개 뜬 나올걸?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적절하게 해석하면 된다.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상식적인 관점을 갖고 있잖아. 동격, 5R이 동격으로 쓰이거든. 즉 이게 뭐냐면은 빛이라는 거야, 빛. 색은 빛이라는 거죠. 빛의 객관적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빛이야? 그들에게서 튀어져 나온, 그쵸? 물체가 흡수하지 못하고 튀어져 나온 색을 우리가 보는 거라며. 데미지 칭하는 건 뭐야, 여기에서? 띵스죠, 띵스. 되냐?
그들은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대의가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면, 이 문장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라는 걸알수 있어, 우리. Many people. 그쵸, many people이죠. 주어가 대명사인데 뭐를 지칭하는지 모르면 앞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고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답니다. 나무의 잎이라는 게 녹색이라고. 왜 녹색이야? 왜냐하면 그것들이 녹색 빛을, 그쵸, 반사하기 때문이죠. 즉,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greenness, 뭐 녹색이라는 거죠. NESS부터서 명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녹색이냐면은 진짜거든. 그 잎만큼이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강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나뭇잎은 당연히 뭐라고, 무슨 색이라고 생각해, 여름에.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히 그런 녹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객관적인 속성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만약 연결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연결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글을 읽어온 친구들은. 그쵸. However이나 but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대조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끊어놓을게.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색이라는 건 객관적인 속성이다, 사물에.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색이라는 게 inhabit, 있는, 그쵸, 살다. 그 물리적 세계에 있는 게 아니래, 전혀. 그쵸?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이그지스트랑? 더즌, 아르귤 리가 없죠? S잖아, S. 뭔 말인지 되냐? 색이라는 것은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전혀. inhabit.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거주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의역해서 있다.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뭐 하는 거야? 색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야. 색이 어디에만 존재해? 오직. 눈 혹은 마음에. 누구의? 관찰자에. 즉, 색이라는 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찰자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구나. 숲에 나무가 쓰러져도 관찰자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되냐? 그들은 주장한답니다. 여기서 대인은 다시 한번 누구야? 그쵸, others겠죠, others.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장이 연결되겠죠. 역시나 색이 뭐라고 얘기할까? 주관적인 거다.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다. 그쵸? 다른 사람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대세 권리는 주어가 뭘까? 그쵸? It's lips죠? 그 다음 이렇게. 왜냐면 if에 a tree는 부사절의 주어니까. 이렇게 세모가로를 묶이면 되죠. 여기도 한번 화면 봐봐. 너무 친절해, 안 친절해? 친절하죠? 부사절 끝나는 지점에서 쉼표로 찍어줬죠? 네모가로로. 난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돼? 혹시 이 대시 오른쪽에 end 있잖아. 이 end 오른쪽으로 주어 뭔지 아나? Everything. 그쵸? 동사는. 우드죠. 소에 무슨, 화면 봐봐. 여기에 무슨 표시해야 돼? 중괄호. 그쵸? 중괄호죠. 지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되나? 나 이름 제대로 얘기했냐? 내 이름 더럽게 못 외워요. 아, 잘 말했어. 여튼. So am I, so do I, 알죠?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이외에 So am I, so do I,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사람. 총 다섯 가지인데.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 그쵸?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다시 확인하면 된다. 이행문 다시 한 바퀴 돌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만약에 나무가 쓰러지잖아. 어디에서? 숲에서. 그리고 어떤 누구도 거기에 없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 그것의 입이라는 것은 어떨 거래? 색이 없을 거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색도 없을 거래. 나무가 쓰러져도. 다른 모든 것 또한 그렇다. 관찰자가 없으면은 그런 색도 소리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그러한 것은 노. 어떤 그러한 것은 없다. 뭐와 같은? 색깔 같은. 오직 뭐만이 있다? 사람만이 있다. 그것을 보는. 즉, 사람이 있어야지 색도, 색이 존재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글쓴이가 여기서 글을 정리하잖아. 그쵸? 두 입장 전부 다 어떤 면에선 어때? Correct. 맞아. 둘다 맞아.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해.
주근적이기도 하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장소라는 거죠. 폴 뭐야? 세잔이라는 사람이 푸딧 해석. 말하다. 말했듯이. 이거 과거 동사죠. 풋. 주어가 고유명사인데 S가 안 붙었잖아. 말했듯이 그 장소에서 우리의 뇌와 우주라는 게 만나거든. 즉 세계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세계의 빛이 등록될 때죠. 눈에 의해. 그 다음에 해석될 때죠. 뇌에 의해. 결국에 선택지 1번 봐봐.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Things. 사물을 본다. Beyond는 넘어서는 거죠. 인지 범위를 넘어서서 보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봐? 전혀 아니죠? 비욘드? 답이 아닌 곳에 이렇게 지우는 습관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인지 범위를 넘어서서 본다는 얘기 없죠? 응? 2번 물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인대? 다르게 보인다. 빛의 변화에 따라서? 물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말 전혀 나오지 않죠? 3번 너의 perspective 관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쵸, 이게 주어네. 너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합의에 도달한다 이런 내용 아니죠. 합의에 도달한다는 내용 없고. 5번 정신과 물리 현실이라는 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고. 5번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structure 인간, 뇌와 우주의 구조라는 게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죠. 상호작용한다는 거고. 되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이거는 현재가 질문했나? 네. 어떤 부분이 선택지 일단 5번이죠. 소설에 포함된 세부 사항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질문을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 저도 질문 내도 됩니까? 인간의 경험이 여기서 소설에서 나오는 캐릭터의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쓰지 말고 이야기를 드러낼 정도로만 적당히 쓰라는 거죠. 세부사항은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거. 응? 3번 형광펜 한번 들어서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한번 연필로 써봐. 글을 읽어본 다음에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기차 시간표나 혹은 빌딩의 청사진이라는 거는 빌딩을 짓기 전에 그리는 그런 계획도거든. 얘들아 기차 타임테이블 어때? 지하철 타기 전에 지하철 시간표 보면 어때? 숫자로 아주 빽빽하죠. 그 다음에 빌딩 블루프린트도 이거 비전포로 하다 짓기 전에 이거 빌딩 짓는다고 생각해봐. 대충 그림 스케치하면 돼. 엄청 세부적이야. 문 하나, 창문 하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한번 연필로 써봐. 3번 줄게. 본문에서 찾아도 돼. 본문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 직접적으로. 얜 비유적 표현이고. 다 쓴 사람은 나와서 음료 갖고 들어와라. 저기 있어.
딸기 라떼가 아니라 딸기 연유 라떼던데? 아, 다른 거 같아. 달라? 안 다르지 않을까요? 어? 안 다르지 않을까요? 안.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비벼 비벼 막 비벼. 좀 섞어두지. 귀찮아. 섞기. 근데 예쁘지 않아요. 예뻐. 크리스마스 이분들 계획 어떻게 돼요, 저녁에? 집에서 쉬어요. 저녁에요? 근데 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아, 맞네. 아니, 내일도 쉬잖아, 니네. 내일은 뭐야? 내일도 집에서 쉬어요. 무슨 질순이네. 나 학인경우 2학년 학생이 어제 상담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는 거야. 그 친구 그런 질문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질문 받는 듯하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걔가 말을 엄청 잘한단 말이야. 진짜 무슨 걔가 이름이 예담이거든. 김예담의 토크쇼를 보는 것처럼 막 엄청 얘기를 엄청 해요. 근데 걔가 갑자기 근데 크리스마스는 뭐 하세요? 근데 걔는 모르겠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지. 내 집에서 쉰다. 내가 솔로 된 지 5년 됐더라.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전 남자친구가 5년 사귀었거든? 그러니까 5년 사귀고 5년 쉬고 있는 거야. 이제 딱 할 때가. 그 친구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생계지 사이클이 이제 4년에. 맛있어? 네. 다행이네요. 그럼 한번 해봐. 아 저요? 그래요. 저는 본문에서 찾았는데 그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record all the details that you need. 이해는 됐어.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 아 근데 지금 은희래가 찾은 데는 여기잖아. 네. 혹시 다른 데 찾은 사람? 본문에서 찾은 사람 중에. 다른 데 아니야. 응? Everything you discover 중에서 네 번째 줄. 그쵸. 더 앞으로 가야 돼. 너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만약에 진짜로 예의 함축이거든. 정확하게는 지금 민지가 찾은 게. 그치. 거기도 지금 민지가 말하는데도 괜찮을 거고. 민지가 얘기한 건 지금 화면 봐봐.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거를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기차 시간표나 혹은 빌딩의 청사진, 그러니까 건축단의 그
디자인, 그림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여기서부터 넣어봐. 너가 발견한 모든 것을 너의 작품에 어디까지 쳐야 될까? 꽉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함축하는 게 이거라는 거다. 투팩부터. 그러니까 신났다고 경찰서 가서 찾은 모든 세부사항을 작품에 넣지는 마라. 왜 넣지 말래? 그쵸. 독자들이 지루해질까봐 그렇다는 거다. 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어? 그쵸. 결국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글쓴이가. 그런 세분사항들이 있잖아. 매럴은 얘 지금 동사 뜻으로 뭐야? 중요하다죠. 중요한 모든 것은 대신 여기에서 주격관계대명사고 매럴은 무슨 동사겠냐? 자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거고 완전 그쵸? 주어만 없는 거죠. 세부사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이거 마지막 문 이것까지는 해보자. 중요한 것은 결국에 뭐야? 그러니까는 너네가 만약에 소설 작가라면 중요한 건 뭐야?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동격으로 봐도 되고 분사구문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 즉 이야기를 말한다는 건 뭐를 해야 돼? 캐릭터를 찾고 텐션, 긴장감, 그 다음에 갈등을 찾는 거죠. 뭐가 아니라? 너가 발견할 모든 것을 너의 작품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23번. 그러면 이야기 속에 세부사항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그치. 필요한 만큼만. 내가 너네한테 글 쓰라고 하잖아. 일기? 혹시 내 블로그에 한 번이라도 들어온 사람 있어? 있어? 꽤 있더라. 블로그에 나도 글을 쓰거든? 글을 쓰는데 글을 쓰면 되게 많이 느껴져. 근데 내가 가끔씩 꿈을 써. 혹시 꿈일기라는 거 쓰는 방법 알려줄게. 너네 꿈 기억해? 꿈을 기억하면 꿈이라는 게 그냥 가끔씩 어떤 기분 나쁜 꿈을 꾸면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잖아. 뭔가 일어났을 때 깨림칙하니까. 근데 꿈이라는 거는 근데 그거 알아? 선천적인 장님 있잖아. 블라인드? 선천적인 장님 같은 경우에는 꿈속에서 이미지를 보지를 못한대. 그런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꿈속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결국? 경험.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영화라는 거야. 꿈은 누가 주입시킨 게 아니야. 개꿈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꿈은 우리의 의식이 약해졌을 때 무의식, 우리가 억압했던 무의식에서 올려보내는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해소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거거든. 되게 의미가 많아, 꿈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나는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2년 동안 받고 있는 정신분석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까지 썼어. 근데 꿈은 정해진 그 상징이 없어. 너네만의 상징이 있거든. 예를 들어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 까마귀. 어떤 사람한테 까마귀는 되게 안 좋은 상징일 수 있는데 나한테 엄청 좋은 상징이야 까마귀가. 근데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각자 어떤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다른 거야. 그렇게 봤을 때 꿈도 무슨 이런 거 있잖아. 그 돼지가 나오는 꿈은 로또 맞는 좋은 꿈이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돼지를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면 꿈을 기억해야 되잖아. 근데 꿈이라는 건 일어나면 보통 금방 까먹어.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다. 까먹고 있었다. 막 정신 없었어 학교 가느라.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꿈의 이미지가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 뜬금없이 꿈의 한 이미지가. 공감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럴 땐 그 꿈이 엄청 유의미하다는 거야. 그렇게까지나. 그렇게 바쁘게 지낸 후에 뜬금없이 떠오르는 어떤 꿈의 한 이미지. 그 어떤 너네한테 주는 엄청난 힌트거든. 무의식이. 그럼 1차적으로 그러면 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꿈을 어떻게 그거 해석할 수가 있냐? 어떻게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냐? 첫 번째 일단 꿈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나는 실제로 침대 맛 그 모서리에 그 너네한테 나눠줬던 일기장 있죠? 일기장에 여기 연필이 꽂혀져 있어. 연필이 꽂혀져 있어. 그럼 일어나자마자 눈도 못 뜨고 이 적어. 다 적을 필요 없어. 그냥 토핑만 적으면 돼. 그 나왔던 거? 그러면 그것만 보면 떠오르거든? 그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씻고 밥 먹고 나서 그 토픽을 보면서 꿈을 이제 적는 거야. 그럼 이게 한 편은 거의 소설이거든? 한 짧으면 세 줄, 길면 막열 줄이 그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적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사람이 되게 간사해. 되게 좋게 적으려고 해. 분명히 끔찍하고 안 좋고 되게 무서운 경험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안, 근데 그걸 되게 편집해. 좋게. 근데 그러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적어야 돼. 꿈을 있는 그대로 적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어, 상징물. 그런 상징물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꾼 꿈이, 이거 너무 사적이긴 한데. 거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상징물은 그거야. 아픈 아빠인데, 아빠가 누워있거든? 근데 침대가 분명히 있는데, 침대 밑에 요를 깔고 누워있어. 그 다음에 장 보러 가는 엄마, 그 다음에 나를 마사지사가, 내 몸을 이제 치료해주러 온 마사지사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렇게 대표적인 토픽을 적는 거지? 그게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내 감정들 있잖아? 감정들이 느껴. 뭐 따뜻한 기대되는, 뭐 재밌는 슬픈, 뭐 무서운, 수치스러운, 뭐 숨고 싶은 이런 감정들을 적어. 토픽 감정.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상되는 이제 해석을 쭉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있어. 그런 것들. 그때 그 체육이 상담하면서 너가 반대 선택지 고르면서 너가 자연스럽게 연상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 얘기해도 돼? 네. 진짜? 체영이가 이게 몇 객관식을 몇개 틀렸는데 그중에 두 개를 문제를 보는데 정말 놀랍게 아예 반대 선택지를 고른 거야. 예를 들어 답이 흰색인데 너무 회색도 아니고 검정색을 골라가지고 내가 되게 의아한 거야. 근데 채영이가 평소에는 되게 그 테스트를 잘 보거든. 거의 다 만점 받을 정도로 그 4종 변형에서. 내가 너무 의아해서 채영아 너 이거 선택지를 보니까 완전 반대 선택지를 골랐다? 그랬더니 채영이가 딱 그러는 거야. 그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가끔씩 엄마가 자기를 좀 속상하게 하면 자기가 청개구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아예 반대로 행동하고 싶대. 그러니까 엄마가 뭐방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을 딱 얘기하더라고. 이게 완전 자유현상이거든. 뜬금없이 무슨 그 시험 선택지에서 반대 선택지를 골랐는데 내가 그걸 유도한 것도 아니잖아. 뭐 연상되는 게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청개구리를 연상하면서 엄마와의 그런 갈등,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연상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식의 놀라움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지 선택지에서도 그렇게 반대 선택지를 나도 모르겠다. 왜 선택했는지. 너네가 그 생각하는 나도 모르겠다는 사실?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 31번 빈칸 문제 답이 이그노런스거든. 무지. 근데 거기서 똑같이 얘기해. 우연이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와, 진짜 기적이다 이거. 진짜 우연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다. 뭐든지 생각하고 그거 해석하라고만 하면 어떻게든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전부 다그 기적이라고 하고 우연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왜 그러지 하는 것들에는 사실 되게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전부 다 있거든.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꿈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일기 쓰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한테 그러는 게 좋게 쓸 필요 없다. 화이팅! 난할수 있어. 내 미래는 밝아. 막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그거는 뭐야? 되게 긍정적인 아주 얇은 피상적인 걸로 자기를 덮어놓는 거야. 이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보기에 좋도록 이렇게 덮어놓는 거? 되게 무의미한 짓이야. 결국엔 내 안은 엄청 그 갈등과 슬픔과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혹은 공포, 좌절, 이런 걸로 엄청 꽉차 있으면 결국에 언젠가는 그게 전부 다 폭발하거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어내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은 꿈일기 한번 그 써보세요. 되게 나는 도움 많이 됐어. 요즘은 근데 잘안 써, 꿈일기. 요즘 좀 꿈을 또 꾸기 시작하는데. 또 일기 쓰는 패턴도 비슷하잖아? 아우, 즐거울 때는 일기가 생각이 잘안 나. 슬프고 죽겠을 때 막. 일기에다가 막, 어? 그때야, 나도 똑같아. 나도 그래. 수업할 때도 되게 많이 써. 하기 싫다. 또 이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언제까지 이 짓을 할까? 막, 이런 글? 저도 많이 쓰거든요. 여하튼, 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채영이 그, 에피소드 다른 말에서 풀어도 돼? 네. 되게 유의미한 에피소드거든요.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왜냐면 이제 대학 합격 시즌이잖아? 여하튼 시간 관계상 23번 이거는 질문이 안 나왔네. 그러면 답끈 것만 한번 보자. 선택지까지 전부 다 모르는 듯 내가 찾아오라고 했다. 이거
되게 재밌었어 지금. 선택지 4번이 답이죠. 임펄턴스 품사가 뭐야? 명사죠 명사. 그쵸? 오랄 헬스.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 입속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온 신체에 미치는. 그쵸? 임팩트 온 그 신체에 미치는. 여기서 이치는 뭘까? 그쵸? 오랄 헬스죠. 오랄 헬스. 소유격 대명사, 대명사죠. 단수이기 때문에 있지. 그것의, 저 그것의 건강. 만약에 이, 여기가 oral health 복수였으면 있지가 아니라 뭘 쓰면 됐을까? dear이라고 쓰면 되게 dear.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되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소유격 대명사 맞죠? 소유격이죠 그냥. 소유격이죠 그냥. 너네 이 앱만 한번 꺼내봐. 지금 한번 확인해.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 이츠는 지금 어디에 있냐 얘들아. 밑에서 몇 번째 줄에 있어? 이 페이지에 표에 밑밑 그쵸.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유격이죠. 이츠. 그쵸. 이츠의 소유격 대명사는 표현이 아예 없죠. 내가 지금 헷갈린 건 소유격이랑 소유격 대명사를 헷갈린 거다. 뭔 말인지 이해 되죠? 그다음 답근 거는 어디로 고르면 될까? 위에서 두 번째 줄. 그쵸. 오랄 헬스로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구강 건강이라는 게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너의 삶에. 얘도 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그 구강 건강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건강에 신체 건강에. 그러니까 형편없는 구강 건강 같은 경우에는 cause 명사 뜻으로 뭐야? 뭐가 될 수 있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에.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게 entire body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난 이렇게 일단 골랐다. 그다음 3번 형광펜 들어서 표현하나? 포즈 리스크스 하면은 해를 끼치다. 그다음에 얘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일단은 선택지 2번이 답이잖아. 볼덤은 얘 명사죠. 볼덤 지루함. 근데 이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잖아. 그쵸? 똑같은 것만 하게 되거나 똑같은 걸 보면 똑같은 자극을 받으면이거든 정확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뭐래? 뉴럴 메커니즘? 신경의 그쵸? 작동 원리. 영어 사전에 찾으면 한글 뜻으로 기제라고 나와. 기제. 그러니까 신경 작동 원리래. 근데 뭐 하기 위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루해지냐? 반복된 자극을 받으면 바로 변화를 감지해내기 위해서 지루하다는 감정을 받는 거라는데 혹시 그거 답근 거 어디로 찾아왔어? 찾아온 사람? 1, 2, 3, 4, 5. 나쁘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지민이가 얘기한 곳은 여기죠.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거냐?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맞아? 또 다른 데 찾아온 사람.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 이 this way가 함축하는 거랑 앞부분을 읽으면 this way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문장 한번. 내가 지금 질문할 건 그거거든. 이 front door이 함축하는 거. 그 다음에 the fireflies가 함축하는 걸 물어볼 거거든. 보면 이거 한번 해석해 줄게. 일단 이거는 그거는 neural equivalent 별표 단어 나오죠. 신경 대응문이랍니다. 그 front door 뭐를 꺼버려. 우리는 현관
현관등을 그냥 꺼버리는 거야. 왜 현관등을 꺼? 새로운 자극을 인식하기 위해. 그쵸. Fireflies?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그러니까 반딧불이라는 건 결국에는 새로운 자극이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새로운 자극이라도 자극이라고 봐도 되고 또 어떤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Fireflies랑 Front Door Light는 대조되는 개념인 건 알겠어? 대조되는 개념이거든? 이 문맥상? 대조가 돼. 대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연필로 한번 써봐. 지율이 디스웨이 썼어? 그러면 한번 봐봐.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했을 거래. 왜 그러냐면 our ancestors. ancestors 뜻이 뭐냐?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더 많은 생존 가치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돼? 그럼 여기서 이러한 방식이 뭐라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너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신경이 다시 신경이 어떻다는 거야? 빠르게 변한다는 거야? 신경이 그것들의 반응이 빠르게 변하고 강화되는 거.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 민지 뭐라고 썼냐? 저는 앞문장에서 안 하고 그 한문장 더 앞으로 가서 초기의 반응을 줄이는 방식으로. 초기의 반응을 줄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네? 그 신경이 초기의 반응을. 일단 초기의 반응이라는 거 어디에 나온 거? 어디에 나온 그 표현이? At the same time이에요.
여긴가? 맞아? 그럼 한번 이걸로 한번 해서 해봐.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 초기의 반응을. 그 초기에 흥분된 반응을 줄이도록 설계된. 그러니까 초기의 반응이 뭔지 알아? 그 처음 받은 자극.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야?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죠?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뭐라고 썼냐, 채영이? This way. 신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반응을 강화하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너 지금 이거 한 거잖아, 그치? 네. 여기서 찾는 게 가장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거. 이러한,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그들의 반응을 강화하는 거잖아. 어떠한 것에 대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강화한다.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야?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initial response라는 거는 기존의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는 무엇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 나타난 변화하는 것에는 흥미를 느끼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기존의 것은 지루하고 변화하는 것, 새로운 것에는 흥분을 느끼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게 더 많은 생존 가치를 얻었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from attending, 뭐 하는 것으로부터 생존 가치를 얻은 거야. 움직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어디에서? 나무에서. 예를 들면은 퓨마. 뭐보다? 나무 그 자체보다. 나무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 나무에 숨어서 움직이는 퓨마에 관심이 없으면은 잡아먹혀 죽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움직이는 그런 흥분이, 그런 것에 흥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야지 생존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에서 이 front door light는 무엇을 상징할까? 반복적인가? 다시. 반복적인 것. 반복적인 것. 혹은 아까 대답했던 것에서는 뭐라고 볼 수도 있을까? 초기에. 초기에 뭐 반응? 초기에 반응? 혹은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야기하는 감정은 뭐야? 지루함이죠. 지루함. 지루한 건 꺼버리는 거죠. 프론트 도어 라이트? 그냥 언제 움직일지 너무 예측되잖아. 예측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예측되는 것. 예측되는 것이라고도 쓸게. 이거 너네 아마 그 23년도 모의고사 지문, 시험범위 지문 중에 하나거든. 예측되는 것에서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인데, 파이어플라이스는 그러면 새로운 자극이고, 다시 얘기하면은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 여기에서는 흥분을 느끼죠. 흥분과 흥미. 그쵸? 재밌다. 이렇게 느끼죠? 되냐? 그 모의고사 고2 23년도 11월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어떤 소리가 들린대. AAAA라는, 만약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들으면 되게 귀담아 듣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냥 별로 관심 안 갔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 샵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때부터 학습이 시작된다는 거야. 즉 학습이 되려면 변화,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지문이 실제로 나왔거든. 이번 23년도인가 22년도 11월 고2 지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래 사귄 연인이 서로에게 흥미를 못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이거 질문 나온 것만, 이거 일단 29번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질문 나온 것만 답변을 하면은, 일단은 구조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 근데 이게 바로 주제문이기도 하거든. 이 내용의 주제문이야. 이게 결국에는 중심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뇌사잖아. 뇌사. 뇌사. 뇌사 판정을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기준이 일관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장기 기증 하려고 해도 조금 안심하고 기증한다는 거거든.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해주는 건 이행문에 이거 틀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예, 5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 되게 우리는, 최소한 우리 반은 아니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얘 관계대명사지. 얘 뭐야, 품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냥 아무따 동그란 가로로 묶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되잖아. 끝이야. 완전하잖아.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남아있을 일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답으로 고를 일이 전혀 없죠. 왜? 이거는 맞는 표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걸 보는 순간 당황했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론을 알고 있어도. 그럼 이거를 해석해보면 consistency, 일관성의 문제로서 최소한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criteria, 기준 있죠. diagnosing, 진단하는 것은 진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장기 기증자의 죽음을 정확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얘는 해석 안 해도 돼. 즉각적인 barrier, 매장, 땅에 묻어야 돼. 즉각적인 매장이나 cremation, 화장이라는 게 의도되는 사람들에게 즉시 묻어야 되거나 화장해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사람들처럼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 안 하고 바로 묻거나 화장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도 사망에 대한 선고가 일정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여기 2번 영광판 칠게. 이게 또 오늘 이건 내용은 진도 다음 시간에 나갈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또 여러 번 읽어보면 되겠죠. 이거 근데 이거 틀릴 일이 없지 않냐? 렉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4번에 밑줄 있지. 여기서 시작하지. 그들은 확실히 주장한다. 잘못된 믿음을. 동그란 거로 묶지. 동명사 주어. 동사지. 얘 동사잖아. 동사. 품사만, 그러니까 품사 제대로 외웠으면 이거 동사 다시 나올 일이 없잖아. 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란 거로 묶어야 되니까 렉을 해석까지 포함해서 렉킹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 모를 수가 없어. 이거 3점 왜 낸 거야? 말이 안 돼. 틀린 사람. 왜 틀렸어? 너네도 5번 골랐냐? 근데 다른 게 좀 맞는 거 같아. 아니 전혀 안 맞는데? 어? Unreliable process, lack precision 이게 뭔 소리야? 믿을 수 없는 과정, 부족, 정확함? 다 명사라고 생각했어? 아니 4번이랑 5번 좀 고민하다가 고민할 게 됩니까? 뭐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면 구조가 좀 이상하다? 못 보던 거야. 못 보던 거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왜? 왜 5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저기 인텐트가 그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그럼 완전한 거다. 맞아요. 근데 for whom이잖아. 전명. 그게 기억이 안 났어? 그냥 관계대명사로 생각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착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뇌정지죠 그걸. 바로 뇌정지라고 하죠. 뇌정지.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느낌으로.